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여호수아 3장에서 5장의 통습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홍해의 기적은 모세의 지팡이로, 요단강의 기적은 언약궤로 시작합니다.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의 믿음과 순종으로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과 만나 세대들 60만 명이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모세에게 지난 40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은 만나 세대들은 주저 없이 제사장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넙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통해서 모세를, 요단강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앞에서와 똑같이 지금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여호수아를 높이고 계십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된 만나 세대들은 출애굽 당시의 세대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한 후 모세를 따랐던 것과 같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가 이루어낸 요단강 도하의 특징입니다. 첫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널 때까지 요단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둘째, 백성들이 모두 건넌 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건너자 다시 요단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선봉대 약 4만 명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에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와 같이 크게 해주심으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인정받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만나 세대의 가나안 시대 첫 출발은 500년 전 아브라함이 시작한 할례와 40년 전 애굽에서 시작한 유월절 실행으로 시작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방식도 애굽의 방식도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시행한 후 이어서 세 번째 유월절을 시행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애굽에서, 두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세 번째 유월절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 세대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할례와 유월절을 실행하면서 가나안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포인트, 만나 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 매일의 양식이었던 만나는 이제 언약궤 안 항아리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튿날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되자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수고와 땀을 흘리며 일할 것입니다. 이때 얻은 소출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 소출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섯 가지 제사, 곧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올려드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모세도 여호수아도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후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여리고성 전쟁 수행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기적에 힘입어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곤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72일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4장.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메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열두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두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수아 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복궁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